널 데리러 왔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가다니, 네가 나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안 된다. 널 이대로 보낼 순 없다. 성현아, 성현아, 안 된다. 널 이대로 보낼 순 없다. 아,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니? 너 때문에 들킬 뻔하지 않았어. 어? 보안이 생각시 같은데 무엇하는 아이냐? 뭐라길래 감히 생각씨가 이 시각에 걸을 다녀? 언니, 난... 아! 조용히 하라니까? 정신 나가기냐? 아, 대체 어쩌... 아! 뭐냐? 웬 놈이냐? 너 누구야? 에이씨, 간 떨어질 뻔했네. 야, 무한이들! 어? 어? 넌 아까... 어? 내 고추! 거기 누구야? 누구야? 그게 뭐냐? 다친 게냐? 아니에요. 피가 별거 아니에요. 피가 일이 많이 나는데 별게 아니라니. 괜찮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아니다. 아니야. 일이 미혹한 게냐? 일이 다쳤으면 말을 했어야지. 송구합니다, 저. 아니다. 미혹한 건 나로구나. 이런 너한테 고작 오두정이나 하려 했으니. 예? 아니다. 이제 다 됐다. 중전이 내게 그런 말을 했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면 그건 내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이야. 송현아, 난 네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만약 그리 된다면 난... 주은아! 도화선을 넘기로 한 것은 저의 뜻이었습니다. 겨우 화원이 되겠다는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한 것입니다. 허니소인에게 다시는 그 말을 묻지 말아주세요, 전하.
지켜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전하. 제발 이 손을 놓아주십시오. 그랬었구나. 사실 난 너 또한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 그리 생각했었다. 화원이 되는 게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 모르지 않으면서도 어리석게도 난 네가 나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리 생각했었어. 내 너에게 공연한 것을 물었구나. 이걸 찾는 것이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네 팔에 묶어줄 때 그 술띠였지. 이걸 네가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이곳엔 어떻게... 널 데리러 왔다. 너를 내 곁에 둘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내게 어떤 고통일지 너는 왜 모르느냐. 이만 돌아가세요, 전하. 소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치 않으신 일입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전하. 소인아. 전하께선 이 나라의 임금이시고 소인은 미천하 화원입니다. 헌데 그런 제게 어찌 이 나라의 지존이신 전하께서... 나는 지금 임금으로 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새 손으로 만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널 임금으로 만나지 않았어. 모르겠느냐? 나는 지금 너에게
임금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내 곁에 있어 달라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젠 그 어떤 말도 더 듣지 않을 것이야.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송현아. 전하께선 이 길 끝에 있는 나무 밑에 계실 것입니다. 내 이름은 산이다. 자, 한번 불러보거라. 저... 산아. 처음이로구나. 아바마마나 엄마마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 것이. 산이라고 불러주니 듣기가 좋아. 모르겠느냐. 난 지금 너에게 임금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내 곁에 있어달라 그리 말하는 것이야.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송현아. 송현아. 전하. 전하. 어찌된 것이냐? 다친 것이냐? 괜찮습니다. 이런 것쯤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가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늦어 이대로 가신 줄 알고. 송현아. 함께 가겠습니다, 전하. 그리해도 된다면 전하를 따르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마음뿐입니다. 불민하고 미천한 제가 전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으시다면 전하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소신 그리해도 되는 것이라면 죽는 날까지 전하 곁에서 전하를 모시고 싶습니다. 마음뿐이라 했느냐? 부족하고 모자란 마음뿐이라 했느냐? 전하. 기억하나요? 가슴 아픈 사연을 내니 오실 날을 저울지
다치지 말거라 송혜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내 곁에서 다시는 아파하지 말거라. 아니요 전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첩, 또다시 아이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송현아, 세자가 그리 떠나던 날 꿈을 꾸었습니다. 향이가 그 아이가 제게 다시 오겠다 그리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향이일 것입니다, 전하. 송현아, 어떠한 약을 쓴다 한들 나을 수가 있는 병이 아닙니다. 신첩, 그렇게 얼마도 목숨을 연명하고자 용종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신첩, 그렇게 또다시 자식을 지키지 못하는 어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하. 아니, 제발 신첩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전하. 신첩,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럼, 나는 어찌 됐느냐? 난 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냐? 너를 잃거든 내가 어찌 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 말이다. 나는 그렇게 널 잃을 수는 없다. 알겠느냐? 내 앞에서 너마저 그렇게 잃을 수는 없어.
당신이 약을 쓸 것이다. 네. 아니 지금 당장 약을 써서 내 나를 살릴 것이다. 알겠느냐? 송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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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아. 송현아. 대체 어찌 된 것이냐? 이 몸으로 대체 어딜 갔던 게야? 이것을 찾으러 송현아, 왜 이런데냐? 송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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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이관을 불러나오소! 송현아, 제발 정신을 차리거라. 대수가 왔다. 대수가 천국에서 이간을 데려왔다. 제발, 제발 정신을 차리거라. 선아.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이제 곧 천국에서 이간이 올 것이다. 아니, 제발,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감사합니다, 전하. 진짜 먼저 향의 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가다니, 네가 나를 두고 어디 간단 말이냐? 안 됐다. 널 이대로 보낼 순 없다. 송현아. 송현아, 안 된다. 널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널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울지 마세요, 전하. 아파하지 마세요, 전하. 나의 곁에 평생 품어왔던 신첩의 마음을 두고 갑니다.